자,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. 네 장의 숫자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아 한 번씩만 사용하여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. 자, 이때 21을 공통분모로 하여, 자, 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 있는 진분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? 자, 우리 친구들, 진분수는 어떤 분수죠? 진짜 이쁜 분수죠. 무슨 말이에요? 분모가 뚱뚱하고 분자가 날씬해야 돼요. 즉, 분자하고 분모하고 비교했을 때 분모가 더큰 분수를 우리는 진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사람도 얼굴이 작은 친구들이 예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, 아하! 진분수가 5,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친구, 분모가 분자보다 큰 친구라고 먼저 딱 생각을 하시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21을 공통분모로 한대요.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21이라고 하는 값이 없으니까, 자, 21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줘야 되겠죠.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뭐가 있어요? 3과 7이 될수 있겠죠. 3과 7. 그러면 분모 3. 분모를 3으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진분수 3분의 2밖에 여기서는 없죠. 진분수는 얘가 작아야 되니까. 자, 이제 그럼 7 그랬어요. 7 넣고 만들 수 있는 진분수 당연히 2 되고 그다음에 또 7분의 누구도 돼요. 3도 되죠. 근데 9 들어가면 가분 수니까 안 돼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1을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할 수 있는 진분수는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고, 정답은 몇 개입니까? 라고 물어봤으니까 3개라고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정답란에는 이 3개라고 하는 값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. 정답은 3개입니다.